안녕하세요. 오한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206편으로 어저기 편을 소개합니다. 어저기, 분류, 쌍자엽 식물, 잎한화 아웃과, 학명, 아부틸룬, 티오프라스티, 레디코스, 본초명, 경마, 백마, 청마, 개화기, 8월에서 9월, 분포지역, 중국, 한국, 일본. 어저기는 1년생 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하며 인도가 원산지인 섬유창물이나 야생하여 들이나 밭에서 자라고 번식력이 왕성한 문제 잡초입니다. 고초 자라는 원줄기는 높이가 1에서 2m 정도이고 가지가 갈라지며 전체가 털로 덮여 있습니다. 어긋나는 잎은 잎자루가 길고 잇몸은 심장상 원형으로 끝이 갑자기 뾰족해지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지요. 8월에서 9월에 잎 겨드랑이에 달리는 꽃은 황색이고 소화경이 있습니다. 배주 및 종자는 지방의 각실 및 분과에 수 개씩 들어 있으며 식물체 전체에 잔털이 밀생합니다.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키우거나 공업용으로 키웁니다. 인도가 원산지이나 전 세계에 분포하는 섬유작물로 한때는 재배하였으나 지금은 야생으로 퍼져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꽃받침은 잔 모양으로 다섯 가닥이 나고 꽃잎은 다섯 개로 노란색이며 거꿀 달걀 모양으로 길이가 1.5cm 정도입니다. 수술은 여럿이 통합하여 한몸 수술로 되었고 암술은 15에서 20개 심피가 합생으로 되어진 중축 태자입니다. 열매 삭과는 15에서 20개의 분과가 반구형으로 이합한 것으로 삼피는 바퀴 모양으로 나열되고 뾰족한 위 끝에 밖으로 젖혀집니다. 종자는 흑색으로 삼각상 홍판 모양이며 겉에 털이 있지요. 줄기 높이가 1.5m에 달하고 줄기는 곧게 서며 원추상이고 위 부분에서 가지를 내며 별 모양 털이 밀생합니다. 원줄기에서 섬유를 채취하여 사용하지만 지금은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저기는 약성이 좋아 약재로 사용합니다. 효과로는 감기, 난산, 난청, 옹종, 임파선염, 장염, 장위카타르, 졸독, 종독, 톱니수도, 하리, 현운, 화상, 화려를 치료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동의보감과 백과사전을 검색하세요. 야생화의 신비 207편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